호랑이와 동물 친구들. 북극 토끼. 추운 북극에 있는 작은 마을에 파니라는 귀여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파니는 동물들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술록을 만나 친구가 되었답니다. 파니는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하얗게 눈이 쌓인 바람이 쌩쌩 부는 들판을 지났죠. 그리고 눈 덮인 들판을 지나 숲속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숲속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들판과는 달리 조금 더 따뜻했어요. 파니는 나무 사이를 걸으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바라보았죠. 그때 파니는 작은 흰색 동물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파니는 호기심에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그곳에는 하얀 북극 토끼가 있었어요. 파니가 웃으며 물었어요. 안녕, 나는 파니야. 너는 북극 토끼지? 만나서 반가워. 북극 토끼가 귀를 쫑긋 세우고 대답했어요. 안녕, 나는 북극 토끼야. 나를 알고 있니? 파니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응, 책에서 너를 본 적 있어. 우리 친구하자. 북극 토끼는 파니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만나서 반가워. 파니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너희는 어떻게 추운 날씨에서도 따뜻하게 지내? 북극 토끼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두꺼운 겨울털이 있어서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 파니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정말 멋지다. 그럼 너희는 주로 뭘 먹고 살아? 북극 토끼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주로 풀, 나무 껍질, 그리고 작은 가지들을 먹어. 눈 밑에서 먹이를 찾아 먹기도 해. 파니는 북극 토끼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너희는 어디에서 쉬고 자니? 북극 토끼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주로 눈 속에 작은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쉬고 자. 눈은 우리를 숨겨주고 바람을 막아줘. 파니는 더 궁금해졌어요. 너는 혼자 살아? 북극 토끼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다른 북극 토끼들과 함께 살아.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고 돌봐줘. 파니는 북극 토끼의 빠르고 민첩한 움직임에 감탄했어요. 너희는 정말 빠르고 잘 숨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북극 토끼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긴 뒷다리가 있어서 빠르게 뛸 수 있어. 그리고 하얀 털 덕분에 눈 속에서 쉽게 숨을 수 있지. 파니는 북극 토끼와 함께 뛰어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덧 해가 지고 파니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파니는 북극 토끼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다음에 또 놀자. 너와 친구가 되어서 정말 기뻐. 북극 토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기뻐, 파니. 다음에 또 만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파니는 여러 마리의 북극 토끼가 무리지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북극 토끼들은 함께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파니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파니는 내일 또 다른 동물 친구를 만나기를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파니는 다음에 어떤 동물 친구를 만나게 될까요?